1구 갑니다. 밀리간 카운터 안타를 쳐냅니다. 타자의 컨택. 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두 팀이 또 만났습니다. 라이벌 매치인 만큼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해설의 민운기 해설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운기입니다. 양팀 감독들의 지략 싸움 역시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루수 잡아서 잼! 3루수 잡아서 잼! 마포 마혜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오른손 거포죠. 극단적인 오픈 스탠스를 활용한 타격폼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쳤습니다. 투수 캐치. 투수 아웃됩니다. 아웃. 판단이 정말 빨랐네요. 잼!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2구 살짝 낮았죠? 3구 갑니다. 2타구! 2타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두 점짜리 홈런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폭발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1구 갑니다. 밀리간 카운터! 안타를 쳐냅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아웃! 지금은 너무... 안타를 쳐냅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아웃! 지금은 너무 맞추는데 그... 2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불사조 박철순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1982년 원년 MVP 출신으로 그해 완투, 평균자책점, 4승, 승률 부문에서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스코어는 2대0. 한화 이글스가 두 점 차로 경기를 앞서갑니다. 송창식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1구 갑니다. 볼! 2구째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가 잔뜩 노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4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그냥 바라만 봅니다. 5구째 볼! 타자가 선구안이 좋군요. 6구 아웃입니다. 적토마 이병규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컨택 능력만큼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잠실구장 한켠에 그의 등번호 9번이 영구 결번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2구 쳤습니다. 유격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잘 맞았... 타석에 헐크 이만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KBO 리그에 많은 1호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최초의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습니다. 2구 스트라이크 피칭이 아주 좋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가 공 잡았습니다. 좋은 수비를 오늘 경기 승리를